나인테일이 얼마나 밀쳐내고 딜을 뽑아내면서 상대를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의 경기를 보면서 하나도 없었던 거는 카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략상 아무래도 깜깜이 금지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깜깜이 요새는 저기 그 다람쥐 있죠? 네. 개로는 안 됩니까? 유심수도 물론 들어가기도 하고 네. 여차하면은 지금 보이는 파이어로도 들어가던 시절도 있었고. 아 그렇죠. 뭐 카정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분이 나쁘죠. 서로의 아. 매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확실히 냉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는 봐주는 것 같습니다. 예. 명예 아, 잠깐. 같은 거 걸려있으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 아니니까. 자, 제가 스포를 가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다음 정보 해드릴 수는 있어요. 눈요한이 그런 정보는 함부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전략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원래 모를 때 빛나는 법이죠. 맞아요. 알고나 아는 카정은 위협이 되잖아요. 카정은 모를 때, 허를 찌를 때 카정이 바보죠. 그 다음 판 안 할 건데요? 그래요? 자, 빨간 팀이 지금 아래쪽 이렇게 이득을 계속 봐주고 있어요. 예, 무리하게 지금 넣고 있는데 다 들어갔어요. 야, 이거 위험해요. 지금 파란 팀 위험합니다, 지금. 그쵸. 예, 이제 바뀝니다. 이제 바뀝니다. 이게 바뀝니다. 이제 바뀝니다. 과연. 아, 여기서 방금 블랙키가 밀리지 않았던 거는 특성 정신력 덕분이죠. 그쵸. 정신력이 아니었으면은 밀려서 좀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특성을 통해서. 예, 이 해설 와중에 지금 위에 저 제 파란 팀이 지금 이득을 봤어요. 어, 그쵸, 그쵸. 예. 아무래도, 잠깐만요, 야! 야, 이걸로 다 이득 봐준다고요? 아, 이렇게 되면 오른쪽 팀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나는 키워서 먹는다. 그쵸. 나는 너희들을 키워서 먹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나오는 자신감인데. 일단 뭐 보여줬으니까. 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건. 그렇죠, 맞습니다. 야, 지금 팽팽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스코어적으로는 파란색 팀이 약간 유리한 것 같지만 아까 전에 그 싸움으로 확실히 조로가 많이 컸거든요. 조로 네, 진짜 많이 커지면은 답 없습니다. 레벨 템포 왼쪽 팀이 아직 구세하긴 하지만 많이 따라잡았어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야, 허를 좀 더 빨리 찔렀으면은 좋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긴 했지만 여기서 그 나인테일의 중요성이 또 보여지죠. 밀치고 나서 그 자리에 바로 회전풀이 들어가면서 삭제가 되는 조로의 모습이 보였고요. 맞습니다. 자, 아래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지금 빨간 팀이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위험해요. 빨간 팀이 약간 좀 밀리고 있어요. 빨리 이제 아래쪽에서 빨리 도와줘야 될 텐데 이거 지금 빨간 아래쪽에서 지금 커버 못하면은 지금 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왼쪽 팀에서는 큐어링이 두트리오를 타는데 성공을 했죠. 그렇죠. 아, 그 맞네요. 큐어링 아 그러네요. 큐어링의 존재를 잃고 있습니다. 야, 이 와중에 잠깐만요. 야, 이거 파란 팀이 빨간 팀이 이득을 보나요? 이득을 보나요? 빨간 팀이 스코어 먹고 그리고 있죠. 지금까지의 그 울분을 쏟는 그런 신속이 장려를 했었고 프라나이벨 선수 지금 굉장히 잘 버텨요. 네, 잘 버텼지만 잘 버티지만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잘 버텼지만 답이 없어요. 아, 자, 네. 빨간 팀이 잘 싸워줬어요. 이쪽으로 레지스틸 잡고 바로 위로 가주면서 저까지 잡아주면 빨간 팀이 확실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 막타는 노린 건 잘했습니다, 진짜. 네. 확실히 막타 땡 큐어링이 뭐 누굴 탈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두트리오를 타는데 성공했는데 이제 저거는 두트리오가 아니라 버드렉스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쵸. 네, 버드렉스 3부의 모습.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면님의 말씀대로 확실히 그렇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발사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야, 잠깐만요, 이거. 야, 잠깐. 파란 팀이 여기 이득 가져가야 돼요. 야, 이득 못 봐주나요? 와, 여기까지 손해를 보면은 이거 다 먹혀요.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아, 야. 그래요. 잘 두드려 판단이 오락실인지 몰라요. 네. 위험 인물들을 밀쳐내는데 성공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너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믿는 만큼이나 루카리오의 사면 킬이 발생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운쪽 팀이 계속 그 돌격 컨셉답게 계속 돌격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야, 중국기 들어갑니다만 중국기 그 아 들어가 버렸어요. 아 빨간 팀 파란 팀이 너무 불리해요. 이번에는 괜찮지만 다음에 이제 에레키를 뺏겼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예, 이거 지금 여기 전투라도 잘해줘야 됩니다. 예. 어 그쵸, 전투라도 잘해줘야 돼요. 3분에도 먹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만 더더욱 더 먹어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코어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그쵸 저 두트리오처럼 저렇게 지금 스코어를 조금씩이라도 먹어놔가지고 일단은 골부터 먼저 파괴를 시키는 게 가장 급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순간 루카리오가 또 한 번 따냈어요. 그 지나가는 요우를 먹어치우는 데 성공을 했고요. 네. 굉장히 이제 무섭거든요. 자, 보도록 하죠.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 싸움만 잘 주면 돼요. 싸움만 잘 주면 돼요. 공격 키에서 버티는 모습 파이어로 그리고 와, 잠깐만 이거를? 에러 찍는데 성공한 블랙킹이요.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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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야, 오! 어드레스! 자, 싸움 잘 해줬어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맞아요. 올 때까지는 저거랑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겁니다. 아, 잠깐만요.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이득 봐주나요? 이득 봐주나요? 예쁘게 들어가면서 두트리오가 킬러쉬를 하는데 성공을 하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두트리오 여기서 잡히면 안 됐었는데. 가장 중요했는데. 잠깐만요. 야,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블랙키부터. 그렇죠, 파란 팀. 야, 싸움 잘했어요. 야. 잠깐, 어떻게 될 것인가? 빨간 팀이. 야, 과연, 야오르 팀이 먹었어요. 야, 막타 진짜 잘 넣었습니다. 이거는 죽어도 손해가 없습니다. 잘 싸웠어요. 마지막 C+3 들어가면서 먹었었거든요. 네. 아 물론 지금 팬텀이 굉장히 초반에는 두트리오가 빛났다면 이번 후반에는 팬텀이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중에 에레키 잡히면 안 돼요 지금. 에레키 잡히면 진짜 다 없습니다. 화면 끝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두트리오. 와, 좋아요. 아, 야, 안전하게 갔습니다. 그나마. 네. 이제 레쿠자 싸움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레쿠자 싸움 잘하시면 됩니다. 네. 레쿠자 싸움 진행되고 이제 골 때는 뭐 저거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네, 먹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레쿠자 먹으면 그냥 없죠. 끝나는. 어, 근데 싸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싸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잠깐만 여기 싸움 잘해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아 잠깐 어떻게. 야 파란 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 팀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나요. 빠져줘야 돼요. 과연. 야 잘 피했어요. 야 이러면 빨간 팀은 헤머니가 쓰러지면서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상황입니다만 왼쪽 팀은 균형이 맞춰지면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두트리 들어가고 이걸 밀어야 되는. 야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야 여기 싸움 잘해야 돼요. 과연. 어. 야 이거를 어떻게. 야 여기. 와 이걸 차나요. 야 이걸 차나요. 굉장히 서로 집중력이 미쳤다라고 할 만큼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시야도 좀 성공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결국 그 스킬을 맞추지 못한 팬텀은 이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이러면은 오른쪽 팀이 한번 러쉬를 진행할 것 같고요. 빨간 팀은 굳이 레쿠자를 잡을 필요가 없고요. 실적으로 우리에서 그렇죠. 이제 레쿠자가 충전이 됐고
이제 30초 남았기 때문에 레코자 잡는 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골을 지키거나 골을 먹히거나 이 골을 먹거나 이 상황에 이제 지격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카루카리 선수가 계속 방해를 해 하고 있는 상태. 자, 이거는 이제 골을 넣어줘야 됩니다. 골을 넣어줘야 돼요. 이제 레코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이미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야 했는데. 맞아요. 아, 이 와중에 빨간 팀까지 먹었어요. 아, 그 돌격 조합 컨셉답게 계속해서 돌격을 하고 그 돌격이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에서는 그 반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 그 반격의 주인공이었던 팬텀이 스킬을 맞추지 못하면서 결국 희승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기울게 된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완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스코어로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30초 남았을 때는 이제 레코자 싸움보다는 이제 골을 빨리 넣는 팀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골을 넣었어야 되는 거를 이제 아무래도 레코자 싸움을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빨간 팀이 굉장히 잘해줬던 게 레코자 싸움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줬어요. 유도를. 네. 그렇죠. 네, 유도를 해줬기 때문에 빨간 팀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